10월 3일 개천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TF 핀 프리미어리그 2004 플리그 선두스타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2부에서 경기를 펼칠 두 선수는 극과 극입니다. 아직 김한중 선수는 시동이 걸려서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0승 3패. 그런가 하면 이제 이윤열 선수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가 되어버렸어요. 예, 개막전에서 그러니까 인터리그에서 1패를 한 이후에는 바로 2연승을 하면서 예. 지금 연승 상금도 확보를 했고 네. 지난 프리미어리그의 기억을 되살릴만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우리 MBC 게임을 통해서 방송 아 이윤열이 이긴다 이윤열 선수의 티어풀입니다. 예. 말씀을 이어가자면은 지금 현재 저희 MBC 게임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KTF 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연승 하면서 3연승까지 바라보고 있는 선수 이윤열 선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선수들은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승승패 이렇게 한 번씩 멈췄는데 이윤열 선수는 지금 가속이 붙어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김한중 선수는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 1승도 못 거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네. 이제는 그런 연패 사슬을 끊어야겠죠. 아무래도 예. 10월장 김한중 선수에게 꼭 필요한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네. 자, 김한중 선수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되는 스타트 라인에 아직 머물러 있는 김한중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두 선수가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김한중 선수와 이윤열 선수. 지금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김한중 선수와 그리고 1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전장은 어디가 될 것인지 현장으로 카메라 넘깁니다. 자, 역시 송호성 감독이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김한중 선수가 왼쪽에서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오른쪽에서 제외시킬 맵을 건네줬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한중 선수는 노스텔지아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루나를 제외시켰습니다. 예, 이윤열 선수는 데프로포스전 루나를 참 많이 빼네요. 예. 예, 김한중 선수가 노스텔지아 제외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요. 자, 그럼 레퀴엠과 애리조나가 추첨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과연 레퀴엠일지 애리조나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리조나가 또 나왔습니다. 예. 앞선 이 경기 때도 루나와 노스텔지아 제외시켜서 애리조나 나왔는데 오늘 애리조나의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인터리그를 포함을 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레퀴엠이 많이 뽑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도합 8번이 사용이 되면서 가장 예, 최고로 많이 사용된 그런 맵이었는데 예, 오늘은 주춤. 예, 좀 주춤하고 애리조나가 예, 연속 예. 두 번이나 지금 사용이 되네요. 로또에서도 여러 가지 숫자가 번갈아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김한중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전장으로 결정된 것은 두 번째 전장은 똑같습니다. 애리조나입니다. 나오시죠. 프로토스 대 테란, 프로토스 6승, 테란 3승으로 프로토스가 2배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맵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맵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프로토스가 테란이 앞마당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수의 벌처를 운영하는 플레이가 정말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니까 맵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지 자신이 앞마당을 확보했을 때 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를 프로토스가 많이 보여주네요.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프로토스 6승, 테란 3승으로 프로토스가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김한중 선수가 여지껏 0승 3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맵에서는 대테란전 어느 정도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고 또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박정빈 선수를 상대로 한방 러쉬를 제대로 예.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한중 선수에게 가장 큰 숙제는 연패 사슬을 끊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요즘 뭐 개인전, 단체전 뭐 닥치는 대로 승리를 잡아먹으면서 괴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윤열 선수가 그 상대라는 것. 그런데 전장이 조금 이제 기분이 좋을 만한 승률 6대3으로 프로토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애리조나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이윤열 선수는 현재 160만원의 상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 130만원이 추가되면서 290만원으로 상금 랭킹 당도성도, 지금 이제 홍진호 선수가 또 있군요. 우리 이제 MBC 게임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KTF 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동률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금 랭킹 그리고 그것까지 똑같을 때는 그 뒤에 이어서 승자승 원칙에 따라 저희는 이제 랭킹을 매기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경기를 준비된 뭐 이윤열 선수는 가벼운 마음으로 벌써부터 조인을 해서 상대방인 김한중 선수를 기다리고 있네요. 네, 이윤열 선수 최근 들어 이제 조인하는 현황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모든 프로게이머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예, 제일 먼저 가장 빨리 좀 조인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 김한중 선수의 테란전을 살짝 살펴보니까 네. 12전 2승 10패입니다. 예, 16%가 조금 넘는 그런 그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 오늘은 정말 반전을 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윤열 선수의 그간의 발자취를 보는 처음 인터리그 때 강민 선수에게 처음 패배를 한 이후에는 이윤열 선수는 박정길, 하흥렬 선수를 차례 꺾었습니다.
김한종 선수는 그동안 최연성, 박성재, 임현 선수 상대해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휴일을 맞이해서 역시 많은 분들이, 요즘 시험 기간이어서 조금 주춤할 줄 알았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이윤열 선수와, 예. 최근 A매치 10경기 성적이 이윤열 선수 8승 2패예요. 데프로토스전은 네. 7승 3패고. 예,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간차. 예, 그 모두가 아닌가 싶고, 김한종 선수는 아직까지는 예, 승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이번 경기가 또 이윤열 선수라는 점이 여러 가지로 버겁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제압하고 나면, 1승이라도 따내고 나면 이후에 경기를 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김한중 선수의 남은 여정을 보면은, 이제 그, 박용욱, 조용호, 서지훈, 한웅렬, 박정석, 박정길 선수, 테라는, 서지훈 선수와 한웅렬 선수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자, 뭐, 이 프리미어 리그가, 뭐, 구수들을 모아놓은, 예, 전장인 만큼, 앞으로 여정이, 일단은, 연패 자세를 끊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한중 선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훈열 선수의 남은 여정은 박성준, 박정석, 임유환, 박영욱, 조용호, 서지훈 남은 이훈열 선수의 행보 또한 상당히 관심이 가는 빅경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뭐 이 최연성 선수가 어떤 괴력 이러면 좀 어울립니다만 이훈열 선수가 지금 연승의 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저런 가녀린 모습에서 어떤 저런 괴력이 나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윤열 선수는 예. 다음 주에 박성준 선수를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상금 랭킹까지 조합 합쳐서 단독 선두 KTF 핀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그 프리미어리그 때 비기 프리미어리그에서 단독 선두로 뭐 무패로 이윤열 선수는 그 연승 상금과 승리 상금만 합쳐서 1,330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11승을 거뒀는데 그 지금 조짐이 살그머니 보이고 있습니다. 1패는 하긴 했지만요. 예. 아, 지금 그, 김한중 선수의 지금 마우스 준비에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좀 얘기가 좀 들려왔네요. 예. 풀리그 3주차 경기. 예. 뭐, 김한중 선수,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최고의 기량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역시 순조로운 그, 이 선수들의 그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김한중 선수는 박정기 선수가 이윤열 선수와 애리조나라는 맵에서 경기를 펼친 것을 아마 VOD를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확실히 보고 분석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이 뺄 맵 그리고 상대가 뺄 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땐 레키엠과 애리조나 둘 중 한 가지는 확실히 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레키엠은 비교적 초반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애리조나에서의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왔을 것 같아요. 네, 준비가 됐네요. 지금 김한중 선수도 경기 준비를 모두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모양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경기입니다. 김한중 선수 극과 극 그리고 이윤열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게이머들의 꿈의 리그 모바일 미디어의 선두주자 KTF 팀 프리미어 리그 2004 분위기 3주차 3경기입니다. 김한중 선수, 이윤열 선수, 김한중 현재 10연패 캐스파 공식 랭킹 23위 대테라는 2승 10패 31%의 승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계단 쌓아나가야 될 김한중 선수. 예, 뭐 인생이든 영화든 어디든 반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반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어야겠죠. 자, 이제 맞상대 합니다. 이윤열입니다. 지그시 눈을 감아보는 김한중 선수에 이어서 이윤열 선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캐스터 공식 랭킹 2위. 1위에서 2위로 떨어졌을 때 이윤열 슬럼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 결국엔 또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이 선수 또 다시 한번 1위 탈환을 노릴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자, 4연승이냐 3연패 사슬을 끊느냐 애리조나에서 결정됩니다.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경기 시작합니다. 감성이 김한중 선수의 팬이 많이 와겠습니다. 자, 김한중 선수의 모습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애리조나에서 부채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김한중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5시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고요.
자, 풀리그 10명의 선수가 풀리그를 하기 때문에 정규 풀리그는 개인당 9경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먼저 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지만 김한중 선수가 만약에 패배라면 4연패를 하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터닝포인트가 5경기째란 말이에요. 반환점이 오늘은 꼭 이겨야 되는 입장 많은 팬 여러분들 성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한중 선수가 시작하기 전에 눈을 지우게 감았던 네. 것도 바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되뇌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심한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습니다만 아, 네. 그 부담에 사로잡혀서 경기를 망치면 나중에 후회는 더 큽니다. 경기는 싹 들고 말았습니다. 예, 어쨌든 이윤열 선수가 예전에 박정길 선수에게 보여줬던 플레이는 가로방에서 시즈보드 업그레이드 탱크 2기까지 생산한 다음에 시즈보드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고 탱크까지 더 추가하면서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 사이에 커맨드 센터로 완성시킨 다음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했거든요. 만약에 김한중 선수가 그런 플레이, 이윤열 선수의 그런 플레이를 연구에 들고 왔다면은 뭐 전진 건물을 해서 빠른 드랍률을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타이밍을 뺏을 수 있을 만한 공격을 단순히 생각을 해왔어야 됩니다. 그냥 노멀하게 다른 테란이 앞마당을 가져갈 때 뭐 자신도 앞마당 가져가고 다른 곳에다가 넥서스를 하는데 멋있는 어떤 트리플식의 플레이를 준비를 해왔다가는 이윤열 선수의 그런 그 예측된 플레이 그리고 계산된 플레이에 의해서 그냥 한 방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먼저 11시를 둘러갑니다. 원게이트 그리고 프로브 나와서 준비 사이버는 시스코 이윤호기트는 이스코를 가르쳐 맡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럭스 한기로 지금 대럭스 하나로 막혀져 있는 저 입구를 어쨌든 드라군으로 두드려주면서 무언가를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원게이트 상태에서 드라군 그냥 몇 기만 뽑고 다른 체크 준비하다가는 또 이윤열 선수의 그 투팩토리의 빠른 투팩토리 빠른 조이기 뭐 이런 것들에도 다 공산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SB는 곧장 김한중 선수 진영으로 갑니다. 그 순간에 사이버니 스포가 소환이 완료됩니다. SB 입장합니다. 김한중 선수는 이윤열 선수의 진영을 몇 시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윤열 선수가 유일하게 1패를 이번 프리미어리그 다하는 것은 강민 선수 스토커스 상대입니다. 이윤열 브라보 선수는 이윤열에는 역을 이윤열의 모습입니다. 이윤열 선수의 첫 모습입니다. 이윤열 선수가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승세이기 때문에 예. 그 팬 여러분들의 표정도 참 밝죠. 참 팬 여러분들과 선수가 함께합니다. 사거리 돌아가는 거 있죠? 사이버리 스코어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기대군은 출발해서 이윤열 선수 진영 쪽 다가가고 있고요. 세 번째 파일런이 올라갔는데 지금 로봇 퍼실리티든 게이트든 추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두 번째 드래곤 나옵니다. 나와서 드래곤 공격 합류. 대럭스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투 팩토리 상태, 이윤열 선수. 우리가 살짝 다른 생각을 하는 건가요? 김원준 선수? 머신샵에서 뭔가 리서치가 되면서 머신, 팩토리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드래곤. 네. 건물 추가된 것 같습니다. 김원준 선수. 그죠? 예. 게이트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빠지면서 베럭스 두들기고 있는 김한중 선수. 베럭스 이거 예 위험합니다. 예 리페어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두 게이트입니다. 김한중 선수는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추가를 했고 이윤열 선수가 이제 SCV를 돌려가면서 일단 확인을 한 거죠. 예. 확인을 하기는 했죠. 그리고 이렇게 입구가 언덕이 아닌 곳에서는 그렇게 드라운으로 꾸준하게 두드려주는 것 예, 분명히 테란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뭐 상대방에게 초반에 주었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사거리업이 되는 시점에 탱크 한 기라도 잡아내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드린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심적인 압박감을 주기 마련이고요.
박경길 선수의 경기 때와 비슷한 예 초반 빌드오더를 보여주는데요. 이윤열 선수. 예, 그때도 스펙터를 유지하면서 시그널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주고 벌처를 활용할 듯 하면서 타이밍이 좋게 앞마당 멀티 이런 플레이를 했었죠. 일단은 시즈업이 먼저 되는 것을 살펴보면 의식적으로 이제 본진안의 뭐 드랍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도 방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A매치에서는 그 이윤열 선수와 김한중 선수 한 번 만났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근데 통틀어서 두 번 모두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한중 선수 게이트웨이 늘려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안 늘... 예, 로보틱스 퍼실리티인데요. 예, 로보틱스 퍼실리티 추가된 다음에 바로 게이트 늘려야죠. 최근 A매치 결승 이윤열 선수 예, 이거 파고 들 것 같은데요. 파고 들죠, 파고 들죠. 자, 드래곤 움직임. 타인와인 리서치가 아직 안 됐나요? 아, 벌처 좀 클릭해 볼까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안 파고 들었군요, 지금. 커멘트 센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커멘트 센터입니다. 탱크 예. 4개까지 모아서 일단은 뭐 뭔가 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커멘트 센터를 완성을 시켜서 앞마당 속에다가 내려놓은 다음에 팩토리. 뭐 저 상태에서 아, 패소리 4개 동시에 늘려가지고 이제 벌초 위주로 플레이를 하겠죠. 뭐 그렇게 흘러가리라는 것은 김한중 선수도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쌓이기 전에 그러니까 패소리가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무언가 견제 한 번을 들어가줘야 된다는 사실도 김한중 선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스파이더마인 리서치 끝난 것 같습니다. 멋있게 돌아가는 거 멈췄고요. 네, 스파이더마인 베스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인 메탈 이윤열 선수. 그 미네랄 필드와 넥서스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해주면 안 되는데요. 탱크 올라갑니다. 아, 이거 김한중 선수의 생각보다 타이밍이 빠르거든요. 아, 빨라요. 예, 예, 빨라요. 이거, 예. 아, 그러면서 예. 파고듭니다. 벌처는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이대로 뭐 끝내겠다는 마인드도 아니고, 어쨌든 탱크로 드라군 위치만 잡고 나온 다음에 벌처로 프로브 잡은 다음에 쑥 빠져서 안마당 속에서 다시 탱크 모아서 나와도 됩니다. 어쨌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안마당 속에 데미지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로봇 퍼실리티가 빨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옵저버가 뒤늦게 나오죠. 셔틀을 먼저 뽑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안마당 넥서스가 파괴되기 전에 옵저버가 나와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의 예, 분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자, 아, 예쁘네요. 이거 뭐 풀고 돌아갑니다. 풀고 돌아가도 테란 입장에서는 상대방 프로브 잡고 그 다음에 병력 보급이라도 잡았거든요.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는 동안에 그러니까 빠져서 자신의 본진 안에 가서 뭐 안마당 속에 가서 자신의 커맨드 센터를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 치료 제거로 나오고 있는 드래곤입니다. 일단 한 단계 지어가는 이윤열 선수. 일단은 이윤열 선수가 다 자신감이 넘치는 플레이를 여지까지는 해주었습니다. 자신도 분명히 김한중 선수 조금이나마 손해를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타이밍에 무언가 한번 상대방에게 나 질럿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아 타격을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포팩토리. 아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김한중 선수 지금 추가 멀티를 가져가자니 상대방의 병력이 전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에, 진출하게 될 병력 규모가 두렵고 그렇다고 병력만 꾸준히 찍어내자니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탱크가 이 정도 버티고 있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지금은 그냥 게이트웨이 꾸준히 늘려서 옵저버로 잘 보고 딜러 드라곤 그리고 셔틀 딜러스로 덮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런 플레이밖에는 지금 안정적인 선택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 추가 멀티를 언제 어느 상으로 하기만 해봐라 바로 가서 던져줄 테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저 벌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 김한중 선수의 앞마당 속에 한번 푸시를 하면서 얻은 이득은 역시 앞마당의 커맨드 센터를 내려놓고 일꾼을 붙였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패토리를 예. 한 번도 프로토스의 아빠가 닿지 않은 상태에서 늘렸다는 예, 패토리를 예. 이만큼 확보를 했다는 거죠. 이제 저 애돈 붙은 하나의 패토리에서는 꾸준하게 탱크만 나오고 나머지는 벌처만 엄청나게 나와서 예, 프로토스의 병력과 이제는 싸우려고 할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12시 쪽입니다. 예. 멀티 쪽에 프로브를 내려놓고 일단 타일러 하나를 소환하고 있는 김한중 선수. 첫 멀티는 언제나
속공적인 멀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 능동적으로 바로바로 프로브 붙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게이트웨이를 지어서 뭔가를 하거나 이런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기껏해야 스타게이트 숨겨지는 이런 플레이 정도밖에 나올 수 없는데 네. 지금 뭐 스타게이트를 지을 여유가 프로토스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자, 티지모드 해제하는데요. 네, 적지 않은 숫자 탱크가 한번 부딪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윤열 선수가 지금 탱크 양산 체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탱크를 많이 잡아줬을 때는 탱크를 많이 잡아주면서 딜러 소비하면서 탱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벌처만 남았을 때 뭐 드라군의 양이 있다면 드라군의 양이 어느 정도 있다면 분명히 이윤열 선수의 경력 수가 좋은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내돈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후에 만약 저 탱크가 전멸하게 되면 저만큼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는데 탱크 다시 보유하는데 걸릴 시간이 엄청 길다는 얘기입니다. 김한중 선수 뛰는 건가요? 네, 즉슨 벌처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 뛰어다라는 것만 김한중 선수. 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예. 헬스가 길게 다리 잡았거든요. 샷을 어느 지역에 내렸습니까, 혹시? 샷들이 뒤쪽에서 겁치거나. 그렇죠! 뒤쪽에서 네. 내렸는데 큰 시그널을 거두지 못하고 경력이 빠져나갑니다. 예, 그래도 드라군은 잘 살렸네요. 네. 그, 지금 벌처 위주 체제에 드라군이 전멸한다면은 그거는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자, 역시 여전히 머신잡은 하나만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붙어있는 머신잡. 김한중 선수는 12시 쪽에 확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군 진짜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딜럿이 모였을 때마다 싸워야 됩니다. 딜럿이 모였을 때마다 싸우고 그때 확보되는 여유가 있다면 선적에서 스타게이트 한두 개라도 올리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훨씬 좋은 그런 선택이 될 수밖에는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승원에서는 말씀대로 딜럿이 확보되는 타이밍에 싸워야 되는데 딜럿만 소비가 되어야지 드라군이 소비되면 경기 못 이깁니다. 그렇죠. 예. 드라군이 소비가 되면 벌처 양산 체제의 테란에게 그냥 흔들리는 것밖에는 예. 안 됩니다. 자, 이은열 선수 일곱 쪽의 처확장 화면 이제 센터 건설 중입니다. 진짜 이은열 선수 숨막히게 하네요. 네. 네. 예. 저런 식의 전지는 예. 프로포스가 가장 싫어하는 전지 중 하나거든요. 자, 셔틀이 좀 더 지금 자원이 된다면 셔틀 하나 혹은 많게는 둘 여기까지 좀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탱크 숫자 많지 않거든요. 그 틈을 좀 노려서 탱크를 좀 많이 제거를 해주게 된다면 나머지 정리는 드라군들이 해줍니다. 자, 스파이더맨 네. 벌처 자체 스펙만 놓고 보면 드라군에게 썩 강할 것 같지 않지만 마인이 언제나 변수 역할을 잘 해주고 스파이더 박혀있는 스파이더맨은 화력의 역할뿐 아니라 핵심 역할도 해줍니다. 매칭 역할 예. 드라군 저 느린 연사력으로 스파이더맨이 꼭 두 방을 때려야 제거가 되거든요. 자, 야, 이거 무난하게 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라인을 제거하는 의미 그리고 슛을 제거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셔틀 딜럿을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 대박이다. 대박은 났는데 네. 대박은 났는데도 지금 주역에 있는 병력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일단 다가오는 벌처가 벌처는 네. 그런데 김한중 선수 경력이 상당히 많이 추가 있습니다. 자, 이훈현 선수 탱크가 눈에 띄게 들어 있고요. 네. 12시 지역 좀 볼까요?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 이렇게 되면 멀티 상황은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소모전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이훈현 선수가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지금 이윤열 선수가 네. 김한중 선수보다 좋은 상태입니다. 김한중 선수 조금 더 예, 상황을 침착하게 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저 선멀티를 가져간 것은 거기서 미네랄을 수급한다기보다는 가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멀티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멀티에서 가스를 수급을 하면서 미네랄은 앞마당 쪽에서 충분히 수급이 됩니다. 열덩이거든요. 예, 미네랄은 앞마당 쪽에서 수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선 쪽에서 수급을 하면서 트랑 숫자 유지하고 스타게이트까지 그리고 플리피코까지 안전하게만 발전을 하면서 대치 상황을 만든다면 김한중 선수에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은영 예. 선수 이지영 멀티가 압박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능동적인 예. 멀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글바글합니다. 가스 그냥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이제는 또 한 번의 교전이 벌어집니다. 셔틀을 이용해서 딜러 떨구기. 파고드는 벌쳐. 그러나 이 파고드는 벌쳐 플레이는 글쎄요. 예. 그러고 못 잡아줬습니다. 자, 딜러들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살아서. 예. 아, 예, 드라군들은 지금 왜 안 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따라오는데 예. 아슬아슬했어 김한중 선수. 자 본진 안으로도 벌쳐나 들어갔죠. 야, 예. 한번 상대방 흔드는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가 이렇게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도 7피지역에 멀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벌쳐는 이렇게 게릴라가 끝난 이 시점에 다시 추월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텐트 예. 그런 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의 이유는 바로 7피 멀티예요. 자 플리티콘 보완하고 있는 김완종. 아 병력이 계속 이제 병력의 어떤 진영이 흐트러지고 아 상대방 벌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흔들림을 당하고 지금 김완종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중심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까지 좀 듭니다. 네 이윤열 선수가 정신 다 납게 하고 있죠. 자 또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있는 병력을 달려들고 있는 김완종. 자, 셔츠 이용해 질러 떨구기 합니다. 많은, 자, 또다시 올라오는 병력을 좀. 그래도, 예, 어느 정도 병력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 어? 자, 이게 어떻게 그 둘이 끝인가요, 뒤가? 어, 그가 끝인데, 둘이 예. 끝인가요, 뒤가? 심장이 없어. 야, 이윤열 선수 없습니다. 아, 이쪽 뒤에 둘, 뒤에 둘을 치는 것이 나이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드라마에 지금 양이 잡았네요. 예. 아, 이윤열 만지 않은 태제. 버진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제 테이크 나오는 데는 한 버진상 두개에요. 입구 막아야죠 입구 막아야죠. 지금 마인 내상하고 지금 네, 본진 안에 패코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는 자 킬러들이 두루길 마려고 있습니다. 앞마당 위험한 이윤열 선수. 자 앞마당만 김원 선수가 확보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훅 병력 더 나올 수 있고 차라리 아까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거 이대로 예, 본진 지역 패코리까지 당했다 하면 경기 그냥 기울어져 버리거든요. 자, 김한석 욕심 부립니다. 아, 그런데 길목에서 계속해서 애쓰기 줄어듭니다. 자, 저 딜러 쏘피어서 탱크! 탱크가요! 유심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자, 과연 이 양상에서 탱크 쏘아 한번 탱크를 점령당하는 게임 끝이에요. 또 내려옵니다, 평화한테 또 내려옵니다, 평화서! 탱크 쏘 계속 줄어듭니다, 김한석 선수! 본집 8패토리에서 나와서 병력 다시 한번 쉬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김한중 선수 병력 한번 쉬고. 자, 탱크 쓰면 되는데,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수비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예, 질럿드라군, 여기까지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질럿드라군, 뭐, 예, 모아놓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아, 다른 곳에, 예. 그 멀티 쪽을 파괴를 했든가, 그러면서 시간을 벌었으면은 캐리어를 위주로 생산을 해야죠. 눌러줬어야 되는데요. 타겟 하나에서라도 캐리어를 눌러줬으면 지금 캐리어 한 대는 나와줬을 것이고. 안 눌러 실수인가요? 글쎄요. 타겟 불이 안 돌고 있습니다. 한 대는 나왔을 것이고 그 한 대가 의외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7시 멀티 홀로 가서 마비 시킨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자 김한중 선수 팀업을 해봅니다. 자 질라타나가 다시 7시 확인 그리고 여기 마비 시킨 상태. 이윤열 선수! 자. 질럿들이, 예, 지금 투원이 됐지, 질럿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윤열 선수! 김한중 선수 선택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멀티 미는 거는 좋거든요. 어쨌든, 본진 안에 패토리 당하거나 아니면은 테란이 지금 앞마당 이외에 멀티가 끊긴다거나, 둘 다 똑같이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에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7시 멀티 타격 입으면 여지껏 가졌던 승기 도로 다 내주고 오히려 자신의 페이스까지도 뺏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멀티를, 그래서 김한중 선수는 그 타이밍에 멀티를 하거나 캐리어를 눌러주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장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윤열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또 고개 떨어졌어요. 7시 지역 거침없이 들어가서 이 지역을 확실히 타격 주어야 하고 이윤열 선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자릿수가 많지가 않네요. 어쨌든 멀티도 지켜야 되고 테란이 프로토스가 못 내려오게 그 방어라인도 지금 쳐야 되고 자 이윤열 선수 자 질러트 들어가서 7시쪽 마비됩니다 그만이서 졌습니다. 이제서야 체력이 생산되고 있는 김한중 그러면서 자 유인하는 거죠. 하지만 홀드 상태입니다. 이윤열 선수에게 있어서 이 7시 확장기계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런 확장기계였는데 뭐 위치는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멀티지역 미네랄 10개의 멀티지역에서 나오는 벌처밖에 없죠. 벌처로 가는 족족 대박을 터뜨려야 합니다.
자, 크로스를 이제 엄청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저 다스의 드라고를 뭐 사방에서 마인풀에서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드랍팁이 살짝 나왔는데 드랍팁으로 본진 지역 가서 게이트웨이 지역에 마인을 많이 매설해 나오는 병력 쭉쭉 잡아준다거나 네, 이런 플레이 중 하나는 좀 나와줘야 이윤열 선수가 좀 역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김환중 선수 지금 12시 성적 앞쪽에 풍부들이 좀 당했죠? 자, 캐리어 나옵니다. 네. 자, 벌처로 저런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멀티 저지, 프로브 학살, 병력 줄여주는 플레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시선을 뺏게 되면 아무래도 승리 아까 잠깐 드랍도 생겼는데 아, 벌처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병력 샌드위치. 예. 자, 그리고 넥서스가 결국은 여기 앞쪽에 완성이 된 상태. 네. 자, 이윤여 선수. 상대방 캐리어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캐리어의 상승에 맞는 또 유닛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 그러면서 멀티까지 지금 복구를 해야 돼요 이윤열 선수. 테란의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 1개스인 상태에서 1개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테스트 아머리 둘 다 올라갔거든요. 탱크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플레이 좋아요. 네 이걸로 지금 시간을 끌고 프로토스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자, 벌처가 힘을 쓰니까 이쪽 확장 기지를 칠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생겼습니다. 아, 이런 플레이 좋은데요. 이 플레이 진짜 좋은데요. 골리앗이 네크가 탱크가 아니라 골리앗이었다는 점이 네크가 철철 넘칩니다, 이윤열. 자, 그럼 여기 뒤쪽 공격 들어오고 있는 이윤열 선수 프로봄 대박 잡아줍니다. 평범 1번 또 다시 공격하는 이윤열 선수 저렇게 예. 이런 플레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떨어지면은 급한 마음에 그냥 있는 병력 씁니다. 주위에 있는 병력, 예를 들어 뭐 탱크라든가 탱크 볼처 이렇게 실어서 오는데 상대방의 캐리어의 존재를 발견을 하고 골리앗 4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랍스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캐리어가 방어하러 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터틀이 올 수 있냐? 아, 그렇대서! 예. 아, 이 주만 선생이 맞대응도 괜찮네요. 그러나 네. 골리앗 무빙샷, 무빙샷 이거 스캔이 떨어집니다. 스캔이. 아, 그런데 이건 다크테플의 타겟팅이 기가 막혔어요. 어떻습니까? 예. 1대1이었습니다. 골리앗 하나랑 다크테플 하나를 붙여놨기 때문에 제 아무리 무빙샷 해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야, 이 김한준 선수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는 기량은 이제껏 예, 3연패하던 그 경기의 기량과 다른데요. 자, 대어입니다. 이윤열이라는 대어를 4연승을 앞둔 이윤열 선수를 상대로 연패를 끊고 이윤열 선수가 예, 브레이크! 말하자면 김한준이 이윤열의 브레이크가 될 것인지 이윤열 선수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 시나리오였습니다. 예, 뭐 아주 승리까지 보여준 그런 상황까지 되니까 이윤열은 정말 괜찮았는데 한 번에 벌써 다수 나니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어쨌든 전면을 당하면서 한 번에 병력의 공백기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 타이밍에 치고 내려온 김한중 선수의 선택이 좋았고 자, 하이 템플러 같습니다. 예. 자, 또 한 번에 또 한 번의 변경 기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하이 템플러로 한 타이밍만 버티면은 이쪽 멀티 돌아가면서 스타게이트 네.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쪽 앞마당의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윤열 선수 복지를 시작합니다. 아, 그러나 그 하이템플러라는 변수조차도 지금 다잡혔나요? 하이템플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 잡힌 것 같습니다. 네, 다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저 병력들 뒤로 좀 잘 빼고 버텨지고 상대방 테란의 병력들을 샌드위치 시키는 구도로 지금 소속가 만들어낸다면 괜찮거든요. 자, 캐리어는 여기 와 있는 상태고요. 자, 넥서스를 공격하고 있는 테란의 병력입니다. 확인하고 있는 김한중 선수 옵션을 통해서 병력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뒤쪽에서 뭔가 다가오고 있나요 혹시? 아직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예. 대충 자리는 잡고 있죠. 드랍팁 판지가 지금 저 캐리어 대거하기 위해서 네,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리 보니까. 야, 이윤열 선수 진짜 예 정말 잘 버티네요. 정말. 자, 그랬더니 드랍팁을 먼저 공격합니다. 드랍팁에서 골리앗이 넷이 모두 무사히 캐리어다. 감사합니다. 야, 김한중 선수의 그 한 순간 치고 내려오는 그런 그 파괴력도 정말 대단했습니다만은. 본진까지 입성 가능했었던 프로토스의 병력을 막아내고 그러면서 6시 쪽에 확장을 예, 완성을 시킨 다음에 병력 조합을 여기까지 해냈다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김한중 선수도 돌아갑니다. 예, 김한중 선수 지금 12시 그리고 12시에 그 앞쪽에 있는 저 확장 기지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바탕으로 그냥 그 능선 쭉 타고 가서 11시 구역까지 확보를 해줘야죠. 자, 잠시 벽을 타고 12시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덤 지역입니다. 이쪽에 개념 없는 관계로. 네, 이 지역도 파괴가 되면 자연스레 그 위 지역에 있는 미네랄 멀티 지역도. 그렇겠죠. 자, 일단 돌려 하나가 내려서 프로브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는 건가, 이 녀석도. 김한중 선수 좀 더 대단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병력 많습니다. 병력을 모아놓지 말고요. 서기에다 모아놓지 말고 11시 앞쪽에다가 모아놓고 멀티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죠. 이거 김한중 선수 멀티 확보하기 정말 잘 잡았었는데 이것도 자, 대단한 병력 많아요. 이겨내 시간과 이겨내 야, 지금 싸우는 구도가 조금 쎄합니다. 엄청 당장했어요. 이윤열 순식간 쏟아 이렇게 될까요? 비열리의 담당 팀원 선수들은 세워도 안 되죠?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타팅 포인트 안 맞았게 병력을 모아놨다는 것은 네. 하이 템플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진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아까 잠깐 나와 있다가 이윤열 선수의 벌처에 의해서 하이 템플러가 제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축됐는지는 몰라도 그 위치에다가 병력을 옮겨놓는 것은 지금 전황으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넥서스가 계속 갑니다. 병력이 많자, 야, 이 캠핑도 뭘로 잡지 않아요? 없습니다. 김한중 선수 병력이. 김한중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멀티였습니다. 멀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1시 구역을. 지지! 김한중 선수, 지지 사람, 이윤열 선수, 3연승을 챙겨 하게 됩니다. 경기 시간 26분 34초 업자 피차 결국은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 다 잡은 고기 놓쳤네요. 예, 이번 경기를 통해서 김한중 선수는 승리를 따내고 뭐 이후에 경기에 자신감을 좀 붙일 수 있는 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했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는 90점 이상을 줄 수 있을 만큼 거의 완벽했습니다. 한 번에 벌쳐 난입으로 인한 병력의 공백기 그것 때문에 한번 그 본지 센터 지역을 내줬었던 플레이 말고는 네. 이후에 자신이 위험해지니까 어떤 플레이로 커버를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벌처로 자꾸 상대방 괴롭혀주면서 12시 지역에 떨어진 골리앗 넷 이게 정말 대박이었죠. 예. 만약에 그 골리앗 넷이 멀티 견제를 확실히 해주지 못했으면 12시 지역과 12시 앞 지역까지 어쨌든 꾸준히 돌아갔을 것이고 김한중 선수의 병력 규모는 지금까지 하는 좀 더 다른 좀 더 큰 규모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플레이가 이윤열 선수의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고 이 김한중 선수는 자신의 그 11시 앞마당 멀티 지역이 공략을 당할 때 조금 무리해서라도 병력을 예, 양방향에서 그 공격을 시켜서 상대방의 병력을 전멸시켰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한번 뺐죠. 예, 그 약간 수비적인 자세로 자신의 멀티 지역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싸워서 상대방의 병력을 줄여줬으면 이후에 마지막 교전에서 예. 만들어진 이윤열 선수의 대규모 부대는 없었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야, 이거는 김한중 선수는 정말 아쉽겠네요. 예. 예. 이로써 4연패가 되었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승부세계 냉정하게 판가름이 나고 말았습니다. 김한중 선수 0승 4패, 이윤열 선수 3승 1패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간다. 잠시 후에 박정길 선수와 이명환 선수의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